아버님과 의논을 하셨다 들었습니다. 오늘 궁으로 돌아가실 왕은 한 분뿐입니다. 대감께서 누구의 신하로 입궁하실 건지 선택을 하시지요. 전하가 아닌 다른 분이 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인가? 우리는 태상왕 전하를 모시고 들어갈 겁니다. 왕자가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미 매복도 깔려 있습니다. 궁 안에서도 내응이 약조되어 있으니 주상을 이곳에 남기고 태상왕 전하만 모시고 환궁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옥새는 아직 태상왕 전하의 손에 있습니다. 전하를 이곳에 남긴다 하면 순순히 협조하시면 안가에 잠시 유폐되시는 것이고 저항이 거세면 태상왕 전하의 결단이 있으시겠죠. 아무리 그래도 어찌 아비가 아들을... 전하께서는 이미 각오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간 자식들의 원수를 갚겠다 하시니까요. 병판께서 병사를 이끌고 방어에 들어가시면 내전이 되는 것이고 협조하시면 평화로운 보기가 됩니다. 날더러 지금 당장 여기서 결정을 하라 이 말인가?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대규모 숙청만 남아있습니다. 대감이 지금까지 누구의 신하였던가는 무엇보다 스스로 잘 알고 계시겠지요. 아니 될 말이세. 어찌 감히 전하를 메시고 궁에서 나왔으니 다시 전하를 메시고 궁으로 들어갈 것이오. 결과가 안타깝지만 주상을 향한 대감의 의기와 충정은 길이 남을 것입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다 들은 말이 있는데 참 성격 급하시구만. 알았네. 알았다고. 나도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야! JTBC